이제부터 자바스크립트 async await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수업은 자바스크립트 promise 수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비동기 작업을 처리하는 방법인 promise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저 수업을 먼저 보시고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여기 코드를 한번 보시죠. 이 코드는 timer라는 함수예요. 자, 이 함수는 두 개의 인자를 받는데요. 첫 번째 인자는 몇 초 후에 타이머가 실행될 것인가? 1000이라고 하면 1초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인자는 함수가 들어옵니다. 즉, 콜백 함수죠. 저 콜백 함수는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 타이머가 호출할 거예요. 그러면 1초 후에 이 작업이라고 하는 코드가 실행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또 타이머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저 콜백 함수 안에서 다시 타이머가 등장해야겠죠? 그리고 1초 후에 콜백 함수가 실행되면서 이 코드가 실행될 것이고 다시 타이머가 필요하다면 또 콜백 안에 또다시 콜백이 들어갈 것입니다. 자, 이렇게 비동기적인 처리를 할 때는 콜백이 애용이 되는데 콜백 안에 다시 콜백이 나오고 콜백 안에 다시 콜백이 나오는 소위 콜백 헬, 한국말로 콜백 지옥이라는 것이 이런 비동기적인 작업에서는 아주 흔하게 발생합니다. 코드도 어렵고 또 이 코드의 끝에 이거 보세요. 이거 얼마나 이거 실수하기 좋아 보여요. 이 표정도 이게 찡그리고 있는 표정 보이잖아요. 그죠? 자,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한 혁신적인 도구가 바로 promise죠. 자, 이 함수가 promise를 리턴한다. 그럼 여러분은 볼 것도 없이 그 뒤에 then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then은 함수를 인자로 받아요. 그리고 이 첫 번째 함수는 콜백 함수로서 타이머가 실행되면 이 함수가 실행되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함수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작업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다시 타이머를 실행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타이머를 실행한 다음에 저 콜백 함수의 return 값으로 promise를 return해 주면 이 다음에 등장하는 then이 그 promise에 대한 작업이 끝났을 때 이 콜백 함수를 호출합니다. 다시 작업을 하고 그리고 다시 타이머를 호출하고 다시 작업을 하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왼쪽에 있는 코드와 오른쪽에 있는 코드는 똑같은 취지의 코드이지만 오른쪽에는 promise가 적용됐고 promise가 적용되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 then을 통해서 각각의 작업들이 체이닝 되니까 이렇게 함수 안에 함수가 들어가고 그 안에 또 함수가 들어가는 callback hello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혁신적인 코드를 보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람 욕심은 끝이 없죠. 저기서 만족하지 못했어요. 우리 자바스크립트 선배들이. 자, 그래서 뭘 꿈꾸게 됐냐? 자, 우리가 꿈꾸는 건 이런 겁니다. 자, 저기 있는 타이머 함수를 호출했을 때 I, then, function,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return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 다음에 콘솔 로그 작업하면 얘에 대한 실행이 끝났을 때 이 코드가 실행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다시 타이머를 실행시키려면 여기서 타이머를 호출하고 그리고 여기서 작업을 진행하고 또 타이머 호출하고 1초 후에 또 작업을 진행하는 코드를 우리는 작성하고 싶은 거예요. 즉, 왼쪽처럼 지저분한 then과 function, return 이런 거 없이 마치 동기적인 코드를 작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작업하면 비동기적인 코드들이 동기적인 코드와 똑같이 동작하게 하는 문법적 단순함을 꿈꾼단 말이죠.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비동기적인 함수 앞에 이 함수가 실행되길 기다려라 라는 뜻에서 await라는 것을 붙입니다. 여기도 붙이고 그리고 여기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약사항이 있는데요. await가 붙어있는 promise를 return하는 함수는 반드시 다른 함수 안에서 실행돼야 돼요. 그리고 그 함수는
async라는 키워드가 앞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async를 붙으면 이제 이 함수는 await를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없으면 에러가 날 겁니다. 그러면 실행할 때는 어떻게 하냐? run이라고 하시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시면 왼쪽에 있는 코드와 오른쪽에 있는 코드는 완전히 똑같이 동작하는 코드가 됩니다. 자, 지금부터 async, await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아봅시다. 지금부터 예제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timer라는 함수를 만들 거고요. 이 함수는 파라미터로 time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 시간만큼 타이머가 작동하고 그 타이머가 끝났을 때 promise를 통해서 callback 함수를 호출할 그런 함수예요. 자, 이 함수는 return 값으로 promise를 return 해줍니다. 자, 그런데 우리 수업은 promise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수업이 아니라 만들어져 있는 promise를 사용하는 방법, 그 중에서 async, await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수업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짜는 저 return 값에 있는 promise 코드는 없는 셈 치세요. 블랙박스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렇게 생긴 코드입니다. 즉, 내부적으로 setTimeOut을 이용해서 타이머의 입력 값으로 들어온 타임의 값만큼 시간을 지연했다가 그 시간에 도달하면 이 callback 함수를 호출하면서 이 promise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때의 입력 값으로 시간을 전달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여기 있는 요만큼의 코드는 우리 수업의 범위를 벗어나니까 블랙박스로 생각하십시오. 자, 그럼 이 타이머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타이머 그리고 1000이라고 하면 1초 뒤에 실행될 타이머입니다. 그럼 1초가 지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은 그 뒤에 then을 붙이면 됩니다. 왜요? 이 타이머는 return 값이 promise니까 then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then은 callback 함수를 갖고 있고 저 callback 함수는 타이머의 실행이 끝났을 때 호출되겠죠. 자, 그때 저 함수의 첫 번째 파라미터 값으로 뭘 주냐? 시간을 줄 거예요. 왜? 그냥 이 타이머라는 함수는 이렇게 여러분 입력하면 1000초 후에 실행이 되고 실행이 끝나면 우리한테 몇 초 후에 실행이 끝났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심플한 함수예요.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서 우리가 어떤 작업을 처리하겠죠? 그러면 여기에 time 더하기 time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행 한번 시켜볼까요? 자, 1초 후에 이런 값이 뜹니다. 왜요? 얘는 1초 뒤에 실행되는 거고 이 callback 함수가 호출됐고 그때에 우리가 입력했던 timeout 시간이 입력값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 함수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 함수가 실행된 다음에 다시 타이머를 돌려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존의 시간에 1초를 더한 지연 시간을 갖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타이머에 기존의 시간 더하기 1초를 더한 시간만큼 지연을 추가하면 되는 거죠. 자, 이때에 여러분이 이 타이머도 promise죠? 그럼 그 promise를 return하면 요 뒤에 then을 붙여서 그 앞에 있는 promise가 실행이 끝나면 callback 함수가 실행되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요거 그대로 이 과정을 카피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한번 해볼까요? 요만큼. 자, 그리고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상해 보세요. 한번 해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1초 후에 실행됐고 2초 후에 실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return 값에 또다시 타이머를 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 then을 한 번 더 카피하는데 이번에는 return 값은 주지 말자고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리로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1초, 2초, 3초 후에 이 코드가 실행이 되죠. 자, 이때에
이 일련의 작업의 시작과 끝에 start와 end라고 하는 텍스트를 출력하게 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스타트, 엔드 이렇게 하면 될까요?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스타트와 엔드가 이렇게 바로 나와요. 왜 이렇죠? 왜 엔드가 여기서 나오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스타트가 실행되고 타이머가 실행이 되겠죠. 근데 저 타이머는 비동기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실행이 예약되고 자기가 있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엔드가 실행됐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엔드가 저 타이머 뒤로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여기 있는 코드를 겉에서 요 끝에다가 이렇게 넣어줘야겠죠. 실행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end가 끝에 잘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promise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자, 이 코드 물론 훌륭합니다. 그런데 좀 지저분하죠. 이걸 깔끔하게 한번 동기적인 코드인 것처럼 동작하게 한번 해볼까요? 자, 위에 것과 똑같이 동작하는 코드를 만들어 볼게요. 일단 주석 처리해서 위에 거는 동작 안 하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스타트를 카피해서 붙여넣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이머를 동작시켜요. 근데 이 타이머를 동작시킬 때 이 타이머가 비동기적인 코드다 라는 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await라고 붙였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타이머는 어때요? then 안에 있는 callback의 첫 번째 파라미터로 결과값을 주거든요. 저 결과값은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예. then 안에 callback의 첫 번째 파라미터는 await를 쓰면 그냥 이 타이머의 return 값으로 받을 수 있는 매직이에요, 매직. 슈가고요. 설탕이라고도, 문법적 설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이 시간을 출력하는 코드를 이렇게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또다시 타이머를 호출했잖아요? 그럼 이걸 카피해서 여기에 붙여넣기 합니다. 그럼 얘도 await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를 다시 타이머로, 타임으로 받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코드를 카피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코드를 카피해서 await 뒤에 붙여넣기 하고 그 다음에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코드를 카피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하고 그 다음에 작업이 끝났다는 뜻에서 end를 카피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합니다. 자, 그러면 await를 이용하면 이 위에 지저분하게 callback이나 이런 것들을 복잡하게 썼던 이 문법을 이렇게 심플한 문법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자, 리로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돼요? 에러가 떠요. await는 async 함수 안에서만 사용될 수 있다. 그럼 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함수를 하나 만듭니다. run이란 이름의 함수를 만들고요. 저 함수 안으로 이 코드를 겉에서 붙여넣기 했습니다. 자, 그리고 run을 하면 똑같은 에러가 납니다. 왜요? 이 함수가 async 함수가 아니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앞에 그냥 async라고 붙이시기만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실행을 시켜볼까요? 결과를 한번 볼까요? start, time, 2초 후에 다시 time, 3초 후에 다시 time이 뜨고 end까지 뜹니다. 신기하죠?
그럼 뭐 하세요? 박수 치셔야죠. 박수! 축하합니다. 맨날 남들이 하는 거 보기만 했던 async, await가 뭔지 아셨잖아요. 얼마나 신나요? 자, 그럼 이번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있는 이 run은 내부적으로 await를 가지고 있거든요. 비동기적으로 내부적으로 실행되는 친구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console.log parent start라고 할까요? 그리고 얘를 parent end로 감싸면 이 실행 결과는 콘솔 창에 어떻게 뜰까요? 한번 예상 한번 해보세요. 실행해 볼게요. 하나, 둘, 셋. parent start. 뭐 때문이에요? 요게 됐죠. 자, 그 다음에 start가 떴습니다. run 안에 있는 이 코드가 실행이 됐겠죠. 자, 그 다음에 parent end가 바로 떴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 await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parent end가 실행이 된 거예요. 즉, async가 붙어있는 저 함수는 비동기적으로 동작하는 함수였던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 parent end가 제일 끝에 나오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요거 한번 보시죠. console.log 이렇게 해서 저 run 함수를 제가 console.log으로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어떻게 나와요? promise가 나옵니다. 뭐냐? 여러분이 async를 함수 앞에 붙이면요. 그 함수는 promise를 암시적으로 리턴해요. 자, 얘가 promise를 리턴한다는 건 또 어떤 뜻이에요? 앞에다가 await를 또 붙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요. 자, 그리고 실행을 하면 에러가 나요. 왜? 이 await도 async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함수로 묶는 거예요. run2라고 할까요? 런투 그리고 실행하면 안 되겠죠. async가 빠졌으니까 이렇게 리로드하면 보시는 것처럼 parent start start 1000 2000 3000 end parent end가 뜹니다. 즉 이 async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함수를 promise를 return하는 비동기적인 함수로 만들어 주는 어떤 키워드고 그렇기 때문에 저 함수 안에서는 여러분이 await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얘가 어차피 비동기적인 함수니까. 참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가 parent parent start를 또 출력하고 싶다. 그럼 여기 또 async로 얘를 또 감싸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끝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더 이상 async를 만들 수 없게 되면 저거 promise거든요. 그럼 얘 뒤에 then을 붙여서 callback 함수를 주고 요걸 이 안에 넣어도 되긴 하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이제 최상위에서는 async를 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실행해 볼까요? 자, parent parent start가 됐고요. 이 모든 작업이 끝나고 나서 parent parent end가 뜹니다. 자, 여기서 끝내도 상관없는데 제가 조금 욕심이 나요. 여러분 조금만 더 할까요? 자, 여기 있는 이 함수가 async가 되면 이 함수는 자동으로 promise를 return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앞에 await를 쓸 수 있다고요. 자, 그럼 만약에 이 함수가 return 값을 갖는다면 이 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되면 저 time 값을 return을 받을 수 있어요. 정말 그런지 한번 볼까요? console.log 그럼 parent end 전에 나오겠죠? 자, 실행 한번 해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2초, 3초, 그리고 end가 뜨고 time 3000이 뜨는데 이게 누구 때문이에요? 요 return 값에 3000이 들어가 있고 그 값이 time의 값이 됐고 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async, await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시겠나요? 그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좀 이상하기도 하고, 예. 아무튼, async, await의 사용자가 되신 거 축하합니다. 더 많은 지식은 지식지도 서마를 통해서 준비해 놓을 테니까요. 더 많은 것이 필요하시면 저 주소로 방문해 주세요. 여러분, 축하합니다.